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신체 훈련입니다. 신체 훈련만 검색해도 많은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무술, 무용, 뭐 필라테스, 뭐 성화, 뭐 등등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부들 배우면 완전 베스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좀 금액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크거든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뭐 여유 된다면 뭐 그런 거 배우면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 여유가 없다, 가정하에,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신체 훈련들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우선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걸음.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에 있던 영상들을 보면은 호흡과 발음, 뭐 얼굴 스트레칭, 뭐 그런 것들을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신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온몸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히 뭐할수 있는 운동들이 되게 많아. 검색만 해도 되게 많이 나오죠. 안 그럴까요? 뭐 턱걸이도 있고, 뭐 푸시업도 있고, 뭐 스쿼트도 있고 막다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하고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어 운동입니다. 뭐 아시죠? 뭐 국민의 운동, 뭐 코어 운동. 하지만 코어 운동도 되게 많아요. 종류들이. 그래서 제가 콕 집어가지고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너무 시간이 너무 짧게 찍어가지고 우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영상들에서는 좀 많이 시간이 좀길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걸음도 찍어야 되지, 맨몸도 찍어야 되지, 그리고 뭐 코어에 대해서도 찍어야지. 그래갖고 아마 만족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영상 올린 것들을 보면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아자! 나자! 나자!